모시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해피 크메르 뉴 이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저희 영상 댓글에 뭐 해피 크메르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거 보니까 캄보디아의 설날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들떠있는 댓글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분을 이어서 반다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Not okay, but okay. 예, 크메르 말은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살짝 생략을 하고. 아, 이게 참 안타깝게도 사실 반다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가면 영어 자막을 항상 서비스 해주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는 영어 자막이 안 보입니다만 비트가 미쳤어요. 와, 진짜 반다는 어디까지 갈까요? 아, 진짜 저 반다가 랩을 워낙 잘하는 래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반다는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이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아마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입지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아마 가치가 많이 상승할 거예요. 특히나 그 더 래퍼 캄보디아가 방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반다의 역할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또 주목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비트를 이렇게 극찬을 하냐면 지금부터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Not Okay But Okay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와, 참. 아, 그치. 근데 저는 이 비트 들으면 그냥 놀라움이 연속이에요. 이거 전주부터 딱 들었을 때 막 여러 가지 바이브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물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반다는 트래디셔널한 느낌과 그 요즘 힙합의 어떤 그런 무드들을 굉장히 잘 믹스해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만들어내는 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트랩 본연의 맛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이 비트 딱 듣고 눈 감고 딱 들었을 때 반다가 아니고 누구의 비트라고 생각했냐면 구찌메인 같은 좀 트랩의 아버지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비트인 줄 알았어. 그만큼 와 그냥 본토 느낌이 많이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피리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저는 진짜 이거 그냥 애틀랜타에서 그냥 유명한 흑인 래퍼들이 만든 음악이라고 해도 그냥 믿을 것 같아. 그냥 인스트루멘탈 들으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와. Let's go. 딱 여기서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 노래 딱 끝나고 랩 벌스로 이어질 때 그 느낌들이 너무 좋아. 오. 딱 이럴 때 딱 들으면 진짜 전통 음악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다시 트랩으로 돌아오죠? 아 진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캄보디안 힙합의 왕이에요. 왕. 그냥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아티스트? 아직 전 못 봤어.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음악을 잘해? 야, 탑 래퍼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캄보디안 크메르 트래디셔널한 그런 멜로디 있잖아요. 그거를 낯설지 않게 힙합에 너무 잘 흡수해버려. 와 이것도 진짜 대단합니다. 오우 오우
원래 실험적인 음악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다가 이번에 보여주는 비트는 그냥 힙합이었어. 그냥 힙합 본연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것도 애틀랜타에서 시작된 그런 트랩 본연의 그런 느낌들을 너무 테이스트를 잘 살린, 그러니까 뭐 분명히 트레디셔널한 멜로디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더 오히려 더 그냥 미국 본토에 있는 트랩 느낌으로 더 다가왔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트랙 중에 나즈가 참여 우치왈리라는 곡도 있거든요. 그 느낌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가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좀 더 가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근데 그냥 말이 안 돼. 아 진짜 랩도 완벽하고 뭐 비트도 완벽하고, 아 그냥 저는 뭐 더 이상 극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할 말이 없는데. 벌스는 더 좋네. 에이 그냥 와 이건 진짜 아 진짜 잘한다 이거 너무 잘하는데 와 그냥 힙합에서 얘기하는 그 fly라는 말이 있잖아요. 날라다니다. 그냥 비트 위로 그냥 날라다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야 와 저는 반다이 음악을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한때는 카니 웨스트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약간 실험적인 곡들도 좀 있었어요. 뭔가 다양한 어떤 장르들을 좀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 근데 이거는 그냥 힙합 본연의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카메라 힙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트랩이 시작된 애틀랜타 본토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저는 그 피리 소리라고 해야 되는 인트로에 딱 시작할 때 아 그거 듣고 야 이건 진짜 미쳤다. 그냥 말이 안 돼요. 비트가 워낙 꽂히는 데다가 반다가 싱과 래핑을 굉장히 적절히 섞었는데 랩 자체는 그냥 뭐 그냥 flow so hard 했지 그냥. 제가 뭔가 더 멋있는 멘트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기억이 안 나. 그냥 너무 꽂혀가지고 그냥 이 곡은 최고예요. 반다가 항상 최고의 곡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저는 근자에 들었던 반다의 곡 중에는 와 이만한 퀄리티? 이만한 flow? 이 곡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봅니다. 아 진짜 이만큼 진화하는 아티스트가 잘 없어요. 사실 래퍼들이 또 마찬가지인데 뭐 몇 개의 싱글, 앨범이 이렇게 성공을 하면 거기에 안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나오는 싱글이나 앨범들이 예전만큼의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커져서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실망감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이 아티스트 래퍼들은 자신이 성공시킨 음악과 앨범이 있으면 그거에 준하는 아니면 그거를 더 능가하는 어떤 앨범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에 저는 그게 진짜 능력이 이제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다는 항상 최대치의 최대치를 계속 보여주는 느낌이었어. 그냥 진짜 베스트 트랙을 진짜 잘 만들어. 완성도도 너무 좋은데다가 자신의 어떤 캄보디아 사람이라는 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걸 비트에 잘 녹여요. 근데 그걸 또 낯설지 않게 만들고 진짜 미국 본토의 느낌처럼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겠습니까? 전율적이요. 소름 돋을 지경이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